궁궐에서 왕과 세자로 살다가 귀양 보내지면 그 삶이 어떨까요? 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폐세자와 폐세자빈이 귀양지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어떻게 탈출을 감행하냐면 땅굴을 팠어요. 그 시대에. 네, 그 시대에. 땅굴을 무려 21m를 팠답니다. 선조의 아들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광해군은 연산군과 함께 쫓겨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실제 쫓겨난 왕이죠. 그런데 연산군은 폭정을 저질러서 쫓겨난 거고 광해군은 실제 정치를 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고요. 그 당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로 조선을 잘 이끌었던 외교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왕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쫓겨내야 되는 왕이 아니라 실력은 있는데 좀 억울하게 쫓겨난 왕이 아닌가. 그래서 비운의 왕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해군이 정말 비운의 왕일까요? 광해군은 도대체 어떤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도 몰락을 하고 결국 쫓겨나게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당시에 선조와 광해가 분조라 그래서 조정을 나누어서 맡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해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의병을 독려해서 일본과 싸우면서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선조는 의주까지 피신을 가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 광해는 임진왜란 당시에 분조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끌었던 세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이 어느 한쪽에도 휘둘리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자리를 지키는 중립외교로 아주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경제 사정이 상당히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대동법을 강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광해군은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난 왕인 거죠. 그런데 이 광해군이 어떤 실정을 저지르게 되냐면 폐모살제라 그래서 자신의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 같은 경우에는 영창대군이라고 이 영창대군을 어떻게 죽였냐면 영창대군이 영모의 힘을 내게 되면서 귀양을 보내게 됐어요. 이 귀양지에서 영창대군을 귀양지 집에 가둬 놓고 바깥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안에서 불을 계속 뗍니다. 그 열기로 10대 초반에 영창대군을 죽게 만들었어요. 이 영창대군의 어머니가 인목대비였습니다. 그러니 인목대비가 광해군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광해군에게 아들을 살려내라고 온갖 폐악을 부렸겠죠. 그러자 그 어머니까지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서궁이라는 궁궐에 가둬버려요. 이런 행동을 폐모살제라 그래서 어머니를 가둬버리고 동생을 죽였다. 이거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폐륜을 저지른 것이다 해서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서인 정권에게 광해군이 쫓겨나는 빌미가 됐지만 그 밖에도 임진왜란 때 경복궁 불타버리고 창덕궁 불타버렸습니다. 궁궐이 다 불타버리자 전란이 끝난 후에 임시궁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왕족의 집을 경궁이라고 임시궁궐을 만들어두고 경복궁은 손을 대기가 너무 힘들어서 창덕궁을 다시 복원시킵니다. 거기다가 정원군이라고 배다른 아우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 왕의 기운이 서려있다라는 이유로 그 집을 뺏어서 그곳을 궁궐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궁궐이 경덕궁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경희궁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란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데 궁궐 공사를 무려 3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의 고초가 굉장히 컸겠죠. 그 원성이 다 광해군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광해군을 몰아내는 빌미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서 왕이면 사실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광해군이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세자였는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왕들이 신하들과 공부를 하는 경연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침국을 해요. 그러면서 온갖 고문을 직접 다 자행을 합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에 다혈질 적으면서 외부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광해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서인 정권에게 광해군을 몰아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광해군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데는 광해군에 어떤 콤플렉스가 있었던 걸까요? 광해군의 콤플렉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광해군이 콤플렉스를 가지게 된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는 조선에서 최초의 방계 출신 왕이었죠. 이게 선조에게 늘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러니 선조가 자신의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은 완벽한 왕을 만들어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이고 어머니는 왕비에게서 태어난, 보통 왕비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대군이라 그러고요. 후궁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선조는 왕과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대군을 세자로 책봉해서 그 세자에게 왕위를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과는 다르게 완벽한 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가 첫 번째 얻은 왕후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후궁에게서는 여러 아들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전란이 터진 겁니다. 전란이 터지기 전까지는 세자를 책봉해야 된다라고 신하들이 주청을 하는데도 선조가 계속 거절을 했었어요. 왜? 선조의 마음속에는 왕비가 낳은 대군을 세자로 삼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세자를 책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뽑은 인물이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성정이 좀 난폭하다 그러죠. 그래서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세자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임진왜란 죽이니까 왕 다음 타겟이 세자죠.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긴 거죠. 그런 광해군은 아버지로부터 세자 책봉을 받았지만 인정받은 세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두 번째 얻은 왕후에게서 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 아들이 영창대군이죠. 그러니 선조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을까요? 이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는 벌써 선조가 나이가 많이 된 거죠. 결국 영창대군이 3살 때 선조가 죽게 됩니다. 이 3살 자리를 왕위로 세우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세자였던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선조의 심중에 자신이 완벽한 세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광해군에겐 첫 번째 컴플렉스였고요. 두 번째 컴플렉스는 형님이 있다는 거죠. 자신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 또 다른 컴플렉스가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광해군에게는 영창대군의 존재 자체가 컴플렉스였던 거죠. 그러니 광해군이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인 거 이해가 되시죠? 사실 형제를 죽이는 경우는 조선 왕실에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그게 타겟이 된 게 어머니 임목 대비까지 가둬버렸다는 게 왕이 몸소 실천해야 되는 효를 저버렸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광해군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나고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에 오른 사람이 인조죠. 인조는 누구냐면 아까 광해군이 정원군의 집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 그래서 정원군의 집을 뺏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원군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 역모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 때문에 능창군이라는 정원군의 세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정원군도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정원군의 첫째 아들이 능양군이었는데 이 능양군이 광해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동생을 죽게 만들고 아버지까지 죽게 만들 원수가 됐죠. 이 능양군이 반정 세력과 손잡고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능양군이 바로 인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조 정변으로 광해군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콤플렉스는 광해군이 위태로운 시대에 세자로 책봉이 됐지만 왕위에 오르는 과정 역시도 위태롭게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이게 광해군의 콤플렉스였고 이로 인해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후에 잘한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의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쫓겨나게 됩니다. 광해군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진 않았어요. 귀양 보내집니다. 광해군의 왕비도 쫓겨났겠죠. 폐비가 됩니다. 광해군의 세자도 폐세자가 되고 세자빈도 폐세자빈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귀양 보내졌어요. 궁궐에서 왕과 세자로 살다가 귀양 보내지면 그 삶이 어떨까요? 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폐세자와 폐세자빈이 귀양지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어떻게 탈출을 감행하냐면 땅굴을 팠어요. 그 시대에 땅굴을 무려 21m를 팠답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 폐세자빈이 폐세자라도 살리겠다 해서 자신은 그대로 집에 있고 세자만 탈출을 시킨 겁니다. 세자가 땅굴로 21m를 가서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세자가 궁궐 안에만 있다가 이 귀양지를 갔더니 탈출에는 성공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 결국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잡혔다는 소식에 폐세자빈은 자결하게 되고요. 이 폐세자 역시도 잡혀서 인조로부터 자결해라 라는 명을 받고 자결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는데 그 폐비 역시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폐비 역시도 자결합니다.
자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교를 믿었나 봐요. 다음 생에는 왕가의 며느리로는 절대 시집오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자결을 했답니다. 그런데 부인 잃고 아들 잃고 며느리 잃었던 광해군은 이후에 제주도까지 귀향을 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명을 다하고 죽어요. 67세까지요. 제주도에 귀향 생활을 하면서 광해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콤플렉스가 뭐였는지, 왜 이런 콤플렉스가 생겼는지 그 질문을 누구에게 던졌을지 궁금해집니다.